소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다들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계획인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참고로 나는 우리 공주님이랑 집에서 쿠키를 한번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어. 어머, 팀장님 정말 가정적이시네요. 따님이랑 쿠키라니. 저도요, 잡채랑 달래무침에서 냉이소기 매운탕까지 끓여 먹어볼까 해요. 어, 은주씨 집에 누구 와? 꼭 잔치상 차리는 거 같네. 그거 혼자 다 먹을 건 아니지? 네, 다리님, 저 혼자 다 먹을 건데요. 혼자 산다고 대충 먹는 거, 은지는 별로예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상 차려놓고 혼자 뿌듯해한다고요. 하긴 뭐 요즘에는 누구 부르기도 뭐하긴 하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집밥에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더라.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주말에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어. 나의 화려했던 총각 시절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 팀장님, 그러면 그렇게 화려한 시절 보내셨는데 결혼은 도대체 왜 하셨어요? 쭉 즐기시죠. 장인들, 잘 들어봐. 그게 말이지, 나한테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거든. 바로 거실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거였어. 20살 때부터 원룸에서만 지냈더니 말이야, 거실 있는 그런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혼도 이렇게 했지. 이봐, 나랑 같은 거실 쓸래? 어, 팀장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탁 트인 거실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조대리, 그렇다고 그 거실 때문에 결혼하면 말이야, 나처럼 거실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어제도 우리 마나님과 한바탕하고 거실에서 잤지 뭐야. 에휴, 거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집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나. 좀 참아야지. 어, 근데 뭐 코로나19도 이사를 막지는 못하나 봐요. 2월 인구이동 통계를 봤더니 전국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았다던데요. 헐, 그래요? 되게 의외네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사도 미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택 매매량이 늘면 이사를 많이 하긴 하겠지. 뭐 서울 고덕지구랑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 아, 그나저나 정말 나랑은 뭔 얘기 같은데 나도 이사하고 싶다. 그래, 조대리. 응, 내가 뭐 집이랑 남편은 못 구해줘도 좋은 부동산은 소개시켜줄 테니까 얼른 남자친구부터 만들어서 어떻게 좀 고백 좀 해봐. 같이 거실 쓰자고 말이지. 어때? 괜찮지 않아? 한국의 이사 극한상사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수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자료를 보면 작년 2월보다 지난달,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1.1% 늘어난 7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국내 인구 이동은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사한 사람들이 작년 2월과 비교했을 때 네, 이렇게 10% 가까이 늘었다는 뜻이죠. 올해 2월이면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이사를 오고 간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 통계청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도 없었고 윤달이 끼어서 하루가 더 많았고요. 거기에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월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고덕지구,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게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으로 이사한 인구 수가 늘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기도 하죠. 아마 이번에 뭐 전월세 계약이 만기되거나 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 계획하시고 이미 이사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뭐 올해 이사 경험 혹은 이사 앞두신 분들의 이야기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퀴즈 정답 사연 신청곡 재치 있는 오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517 청사님, 기분 좋은 오후 노래 너무 좋아요. 힘내서 코로나도 물리치고 아자아자 대한민국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3155 청사님도 코로나로 마음이 좀 어두웠는데 요즘 곳곳에 피어나는 꽃으로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인데도 주변 그 모습이 바뀌는 게 요즘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뭐 하루가 다르게 개나리꽃이 더 많이 피고 있고 초록 푸른 그런 뭐랄까요 새싹들이 막 돋아다는 게 느껴져서 똑같은 길을 오가는데도 기분이 매일매일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4914 청사님,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학교를 가지 않아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모두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거든요. 4914 청사님, 아, 또 이제 계약이 늦춰져서 저랑 만날 그런 기회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뭐 요즘에 어때요? 지내는 거 좀 뭐 심심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학교 가고 싶다라던가. 우리 초등학생 청취자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더블루 너만을 느끼며.